가마 안에 온도가 80도예요. 이틀 정도 식혔거든요. 이제 가마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1250도를 견디고 나온 애들이에요. 16시간. 이것들을 이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칸을 여기서 바로 열어야 돼요. 이쪽부터 열겠습니다. 밥그릇이에요. 국그릇. 흙은 잡토예요. 여러 가지 섞인 잡토. 이건 잘랐네. 접시. 20cm 접시. 잘안 되네요. 이것도. 이거는 백호에 저기 뭐철 섞어서 흑화장투처럼 만드는 건데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는 샐러드볼. 예, 샐러드볼. 이것도 샐러드볼. 요거는 저거 카빙한 대접이야. 요거는 저 광주에 계신 분이 주문하신 거 하얗게 해달라고 한 거. 머그컵. 요거 하얗게. 잘 나왔나요? 요거는 우리 저기 제가 수업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부모님들이 와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초보를 사다가 초보를 산 거를 제가 이제 한 거죠. 여기 마지막 하고 이제 가마를 꺼내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꺼낼게요. 이거는 몰라요. 이것도 몰라요. 이거를 이렇게 훌러덩 벗겨졌네요. 유약이. 가끔 이렇게 유약이 훌러덩 벗겨지기도 해요. 주연적으로 수강생이 만든 건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뚜껑. 그 합. 얘네들은 이렇게 쳐야 얘네들이 이제 떨어져요. 뚜껑이 지금은 안 떨어져요. 요거는 코발트. 요거는 몰라요. 요거는 우리 수강생들 거. 사발이네요. 밥그릇이 몰라요인데 좀 진하게 나왔어요. 이거는 저기 잡토 중에 저거를 좀 많이 섞었더니 인디토를 좀 많이 섞었더니 세트예요. 이렇게 한 세트. 저희 수강생 될 거.
또 요거는 요거는 이렇게 세트 이렇게 요거는 몰라요. 요거는 컵 이거는 몰라요. 근데 흙을 좀 어두운 흙을 많이 썼더니 여기가 많이 적어졌네요. 제 가마가 지금 요 부분이 사과가 자꾸 먹어요. 버너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맨 앞쪽에 있는 버너 하나만 버너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전체가 다 환원이 먹어야 되는데 이 부분만 지금 이렇게만 자꾸 상화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때 카빙했던 뭐지? 조그만 저 그릇 요런 거 밑에 굽을 다 약간씩 달리해서 했던 그 작업이에요. 이런 거 수강생들 샐러드볼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환원하고 저거는 어떻게 분간을 하냐면 이 색은 약간 이렇게 갈색이잖아요, 바닥이. 근데 환원 산화가 먹은 데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색이. 지금 보면 여기는 갈색이고 여기는 약간 밝은 색이잖아요. 이건 산화가 먹은 거예요. 환원 뿌를 때면 분청토들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수강생들 만든 수구 같은 거, 소스볼. 뚜껑들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그때 그 분이 이거는 저기서 뭐지 그 초벌된 걸 사다가 우리 수강생들 색연필로 그린 거예요. 이거는 다 예쁘게 잘 나왔네요. 이렇게 막 그렸어요. 자, 이거는 조그만 접시, 15cm 정도 되는 접시예요. 들은 대부분 다 수강생들 거예요. 이거는
사발, 제 사발, 두 사발. 저거 카빙한 거 굽을 이렇게 카빙한 거 이렇게 요거는 몰라요 다 요거는 백토 요거는 그 분청토하고 제가 쓰는 보통 쓰는 잡토 요 위에는 화장토한 거 이거는 다 흙이 백토네. 흙이 다 백토. 요거는 분청토, 요거는 옹기, 저 동구토. 이거 유약은 다 섞은유. 이것저것 다 섞어놓은 유약 있죠? 그거. 이거는 우리 수강생들 거. 이거는 석근유. 이거는 체험 왔던 학생들. 광택류 투명류에요 투명류 이거는 화분하신다고 저기 뭐지? 석근류 요거는 청생류예요. 예전에 시우해 놓은 건가 본데.